허전하게 속삭이던 너의 모습이 이 밤도 그날처럼 생각이 나네. 이 밤도 그날처럼 생각이 나네. 네, 이민혜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그 8.15가 이제 앞으로 오면 여러분 그 특집극을 기대하시죠. KBS 제1 텔레비전에서 이번 8.15 특집 프로그램으로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그 여름의 이틀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인데 그 작가와 주역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으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을 연출하신 전세권 씨,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가 김학룡 씨. 수고하셨어요. 또 오혁규 역을 하셨다는 유재필 군,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탤런트 이치우 씨. 소개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도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김훈기 씨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얼굴도 많이 타시고요. 아주 그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출하신 전세권 씨는 그 옷을 봐도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땀에 절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 끝난 겁니까? 예. 네. 예, 지금 필름으로 올 필름으로 제작을 했는데 네.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완성시키는 작업인데. 아.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름을 방송용 테이프에다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담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작한다는 줄 들을까 봐. 아, 그렇게 예. 예. 그래서 그걸 담는 작업을 하는데 네. 그게 지금까지 종전의 특집이라든지 드라마에서는 스튜디오가 한 50% 그리고 네. 또 야외 촬영이 한 50% 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올 필름으로 네. 로케이션과 또 실내 장면도 완전히 그 오픈 세트를 지어가지고 네. 저희들이 한 달여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필름 제작한 프로그램으로는 필름이 아마 가장 많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3만 여자 들어갔는데 그것이 저희가 이제 그 오케이 타임을 이제 잰다면은 그 방송 나가는 네. 그 러닝 타임을 잰다면은 국영화 두 편입니다. 아, 네. 네, 국영화 두 편인데 필름은 3대 1 내지 4대 1로 촬영을 해서 네. 그 중에서 오케이 된 필름만 이제 편집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데 네. 저희가 한 3만 자다 그러면은 이 16mm 필름입니다. 네. 16mm 필름으로 3만 자다 그러면은 35mm 극영화로 말하자면은 한 10만 자 이상이 되는 분량입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한 달여에 걸쳐서 촬영했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TV 드라마 만들 적에 항상 그 애환이 있는데 그 애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37년 전에 서울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엔 경성이죠. 경성 그리고 총독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네. 그런 그 시대의 배경 풍물 같은 예 풍물 네. 그걸 찍으려고 할 때마다 그 참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는가 네. 하는 걸 항상 느낍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예,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네. 그런데 이번에 참 문화공보부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그 중앙청을 촬영하게 됐는데, 아, 네. 예, 그 중앙청 촬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은 그 92지라고. 34군 조선 주둔군 1번군 34군 사령관 그리고 네. 여기는 고아 송진우 선생님 장면입니다. 김웅기 씨. 예, 그래가지고 1번 천황이 네. 항복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 100번 빙구 선생, 여긴 우남 이승만 박사 네. 이렇게 또 여운영 선생, 봉양 예, 여운영 선생이 해방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는 거고 이 드라마에서 이제 모리와 또 오혁규라는 우리 그 네. 주인공입니다. 유재필 분이 하는
그 주인공 역할을 얘기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구성하신 김학명 씨, 이 내용을 간단하게 다 얘기해 주실 수는 없을 거고요. 아, 시대 배경이라든지 그 여름의 이틀. 저, 예. 그러니까 1945년 8월 14일하고 15일 이틀이죠. 아. 물론 그 광복절이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 우리 민족 사회에서 참 크다는 그 어떤 그 전기를 맞이한 날인데, 네. 예,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결국 이제 일본 군국주의가 이제 망하게 되죠. 예, 망하는 그 극적인 이틀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이번 특집 드라마 내용입니다. 네. 아, 그러면 이틀을 48시간. 네, 48시간. 드라마. 그거를 말하자면 거의 다큐멘터리적인 수법으로요. 네. 그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하고 드라마가 흘러가는 시간을 거의 같이 맞춰가지고. 네. 그 시간에 네. 탈방에서 일어나는 네, 일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네. 구성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글쎄요, 원래 기획된 거는 금년 들어서면서 기획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여러 가지 그 당시 경험했던 인사들 인터뷰하고 그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집필한 거는 한 달 정도. 이번 드라마는 그야말로 대하 드라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스피드한 그런 드라마의 네, 특징이 네, 그렇게 것 같은데요. 그저 지금 중간중간에 보니까 말이죠. 참 궁금증이 자꾸 더 생겨서 예. 얘기도 중에 장면장면이 나오는데 예, 아, 영화 한 두 편 길이면 어떻게 제작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품 길이가? 예, 작품 길이는 이제 저희가 90분, 1시간 반, 1시간 반, 1부, 2부로 나뉘는데 예.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유별점은 1945년에 8월 14일 그러니까 1982년 8월 14일에 방송이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37년 전에 두고. 예, 네. 그 순간을 48시간을 추적해 나가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가 여섯 갈래의 이야기가 동시 병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과 상황을 하나하나 시청자에게 스파에서 소개하면서 네.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작품에 출연하시면서 우리 이치우 씨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해방 때 그때 몇 살이셨죠? 그때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1학년이 본 그때 당시하고 지금 이 작품에 출연하시면서 이치우 씨 나름대로 느끼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 교과서 왜곡 사건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은 역시 울분 같은 것, 또 분노 같은 게 너무 크게 작용을 해서 연기하는데도 조금 그게 오바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감정이 깔려 있어서 네. 좀 억제하느라고 애를 무척 썼어요. 네. 이제 제작 기일이 좀 길었지만은 그래도 그 피치를 올려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한 게 한여름 무더울 때 아니겠습니까? 더위는 뭐 말도 못했죠. 천막 안에서 찍는데 네. 밖에는 34, 5도고 네. 천막 안이 얼마나 덥겠어요. 네. 이 지우 씨가 맡은 여기 백범 선생, 네, 아까 소개가 선생. 됐던 네. 많이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네. 백범 선생 역을 라디오 또 영화 텔레비 이렇게 해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7-8번 했어요. 아, 네. 네. 단골이시군요. 머리가 평소에도 기신 분은 아니지만은. 예, 별로 길진 않지만 이번에 좀 더 짧아진 것 같아요. 예, 더 좀 쳤죠. 네. 그래서 어떤 역할 때문에 했나요? 예. 근데 우리 저 연출 선생님께서도 머리를 좀 자르셨다면서요? 아, 처음에 빡빡 깎았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그 기간에도 다 길었는 모양이. 예, 그 저 제가 연기자들이 머리를 다 빡빡 깎고 네. 그리고 이 작품에 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의 인물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최선의 방편은 무엇이냐면은 머리를 그 당시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겠으니까 우리 다 깎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발소를 가다가 그냥 이 일정이 타이트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현장을 네네. 뛰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현장으로 가면서 그냥 사실 이발을 못했습니다. 근데 가는데 기자분을 만났어요. 그 기자분이 네. 아 어디 가느냐 그래서 지금 머리를 깎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네. 아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그 참 우정 삭발을 하러 가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네. 제가 머리를 깎은 걸로 네. 나왔습니다. 네. 예, 유재필 군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나요? 역할이었습니까? 네, 오역교라고 그 당시 45년도 8월 14일부로 25살 먹은 네.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시고 네. 제가 또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네. 네. 오효규가 있는 장소는 어디? 서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경성에. 그때 당시에는 37년 전에 오효규와 오늘날 탤런트 유재필 군 드라마를 하시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네, 글쎄요. 우선 그 당시에 벌써 37년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우선 현재와 그 당시에는 이제 환경과 또 이제 문화 수준 모든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중요한 게 그 심리, 네. 자기 심리 구조 이런 것이 틀리니까 과연 제가 그 배역 속에 어떻게 빠져들어갈 것이냐. 네. 그리고 특히 그때의 일제 압박 밑에서 당하던 고통 그리고 해방을 맞으면서 느꼈던 환희 같은 거를 네. 전혀 제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타 이제 여러 서적들을 뒤져보고 또 특히 요새 공부도 했습니까? 연구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네, 연구를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면은 그때 당시 경험을 하셨던 이치우 씨하고 이런 하고는 좀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김은기 씨는 그때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이번에? 예, 저는 여기서 그 고하 송진우 선생님 역을 맡았습니다. 네. 그 역할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 예, 저는 이번에 그 몇 가지 그 뒤에 좀 에피소드 좀 많이 있었고요. 어떤 겁니까? 며칠 전에 작업을 하는데요. 네. 녹음을 하는데 그러니까 1945년도 8월 15일 날 정오에 일본 천황이 항복 그 녹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저희 몇 번 들었죠. 네. 근데 저희가 녹음한 것이 공교롭게도 밤 12시에 그거 실시를 녹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예 네. 네. 우연히 아주 그 마치려고 했는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낮 12시였고요. 네. 이번에는 그저 밤 12시 아니, 아주 정각이었습니다. 밤에 그 처리하 작업까지 다 하셨다는 예 그래서 거예요? 이제 밤을 세웠거든요. 네. 그게 우리 저 출연자들 간에 상당히 그 에피소드로 얘기가 돼 있었고요. 네. 또 이번에 또 하나는 그 여기에서는 이제 작품에서는 총독부라고 나옵니다만 현재 그 중앙청 내부요. 네, 네.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그, 그 흥미로운 점도 많을 것이고 네. 또 이번에 또 운영궁을 갔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인천 선생님 기념관. 게 여태까지 흔히 그 방송 또는 그 영화 연이 우리 그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장소에서 많이 그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이번에 아까 작가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연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이 이틀간에 벌어지는 일이고 또 드라마 자체가 어떤 그 기록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연기자들이 모두 어떤 그 두발 문제라든가 아, 네. 또는 그 의상 고증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그 가장 가깝게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지하게 만들었던 얘기 되겠죠. 예. 네. 그게 이제 그 쓸데없는 어떤 그런 그 일반적인 감정은 상당히 그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이 네, 됐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아까 우리 이치우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일본에서 망발도 하고 있고 네. 또 망언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그 해방 이후의 세대들이 과연 오늘의 그 일본의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드라마가 우리의 어떤 그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기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네.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크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3시간이라는 시간이 네. 너무 좀 짧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 정수만 줄여서 한 거니까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출연하신 분들이 탤런트 모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약 한 70여 명 된다고 70명. 보는데 어, 웬만한 분은 다 출연 그리고 나머지 예. 그 동원된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허다무때 뭐 소품 하시는 분까지도 출연을 해 주시고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연인원이 한 2,000명 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학명 씨는 그 구성자로서 제작의 현장에 좀 가보셨습니까? 네, 저 촬영 현장에 네. 갔었죠. 에, 제가 이건 이 작가로서 드라마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촬영 현장에 나가면 이 제작 스태프들도 그렇고 네. 출연진도 그렇고 고생이 많아요. 네. 어, 특히 여름에 밤 촬영하게 되면 목이 목이한테 뜯기고 그렇죠. 더우면 그 의상이 어쨌든 그 덥다고 해서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고생하는 것을 보면 좀 특히 올여름 한증막 아니에요? 네, 많이 더웠죠. 뭐 그런 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정도 고생은 사실 독립 전야에 그 비하면 그렇죠. 그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큰 역 맡아보기 처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유재필 씨? 네, 윤극에서 한번 맡아보고 처음 아. 드립 드라마에서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우리 후배가 주요 아주 큰 역을 맡았는데 잘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촉망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좀 샤프한 데도 있고 네. 그 우선 그 풍기는 게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형이 아닌가 이렇게 네. 눈이 딱 맞췄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 이제 방영 계획이 14일, 15일이라고 그랬죠? 네. 정확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첫날은 9시 40분이고요. 아, 예, 둘째 14일 날, 9시 40분. 예, 그리고 15일 날은 10시입니다. 10시. 예.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저녁에 얘기를 들으시고 많이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요즘에 그 대일본 제국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아마 아, 무척 그 옛날 군국주의 시대의 향수를 달래고 있다고 하고 말해서 국민을 오더라고 할까 저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이 작품을 보고 우리도 함께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의 의식을 담았습니다. 네. 예. 에, 민족 진영의 모습이라든지 네. 에, 그리고 종교계 그리고 광복군 그리고 연합군에 투입돼가지고 훈련을 받은 OSS 에, 광복군 대원들 네. 에, 이런 사람들을 재연시키는 데에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에,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그냥 그 떼약볕이 내려져 있는 그런 그 벌판에서 네. 촬영을 어, 하면서 정말 갈증인지 또는 그 정말 쓰러지면서 네. 막 그 쓰러져 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냥 그 차결하는 태양 속에서 그 그 또 조명도 비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참 이 작품에 열심히 임해줬는데 네. 그것은 이제 결국 광복 37주년을 기념하는 네. 에, 특집 드라마다 하는 네, 데서 네. 특히 이번 작품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만드신 작품인데 저희가 함께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신 보람이 그날 방송 14, 15일의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또 일하셔야죠.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분 동안이었지만은 우리 화면이 굉장히 진땀이 나고 네. 정말 땀이 배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미배 씨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밤도 여러분과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라면서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이여 그려주세요
tears upon my tongue. The time has come for me to hate for yesterday. When